네, 안녕하세요. 먹는 존재에서 여주인공이죠. 유양 역할을 맡은 안영미입니다. 네, 오늘은 배우로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희 역할을 맡은 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극 중에 우리 안영미 누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주인공은 너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많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나다 유양은 나다 싶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떤 점이 많이 비슷하던가요? 유양과 안영미 그냥 뭐 한 가지죠 뭐 그렇게 네. 소름 끼치게 이쁘진 않다는 거. 박병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안영미 누나를 되게 좋아하고 있고 자기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어려서부터 포인트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외모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말이 이상해졌는데 하필 외모를 안 봐서 집중하기 좋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외모만 봤어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또 누나가 되게 야한 그런 농담을 잘 하시잖아요. 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입만 벌리면 네. 그래서 밤새 촬영할 때 전혀 졸립지가 않았고요. 누나가? 금세 친해졌죠. 그리고 또 우리 첫 촬영 때 네. 처음 시작 그 첫날 일부러 감독님께서 빨리 친해지길 원하셔서 네네 배드씬이 있었어요. 첫날요? 네. 첫날요? 첫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아. 근데 서로 좀 그냥 민망하니까. 네네. 그 알아서 잘 리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민우 씨가 얼마나 노련하던지. 밤 2는요? 밤 2. 네, 전 그냥 그 손길만 따라갔을 뿐인데. 그 손길을? 감독님이 바로 컷 하시더라고요. 이미 끝났다고. 다 찍었다고. 나 왜 보기 싫지? 영민 누나가 살결이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감독님께서 그냥 뭐 그 작품 찍을 때는 쑥스러운 거 없이 역할에 또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속옷만 입고 나오면 좋겠어 하셔서 속옷만 입고 나왔는데 누나는 사실 이불 속에 있는 그 신이니까 옷 입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입고 있어도 되는데 지가 벗은 거구나. 아니, 왜냐면 요즘에 사실주의 연기잖아요. 네, 사실주의 연기까지 요즘에 나왔다. 누가 하는 척을 해. 네. 다 사실주의예요. 키스도 그렇고 다 사실주의라 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 사실주의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사실주의에? 네. 나중에 후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 예. 이제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알몸으로 나오면 네네. 심해 걸릴까봐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또 왁싱을 안 해가지고 후작업을 굉장히 무슨 영화 CG팀들이 다 함께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반지의 제왕팀이 함께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원하셨고 또 그 보는 분들의 좀 눈을 즐겁게 하고 싶다고 그런 그래서 매번 작품 할 때마다 감독님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근데 또 저는 감독님께서 벗을 한번 벗어야죠. 유양 스타일로. 네. 예, 이거 지금 뭐 카메라 찍으시는 거 생방송은 아니죠. 예. 생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일단 생방송은 없으시죠. 지금 바로 예. 나가는 거. 예. 마음껏 한번 해주세요. 네, 20, 30대 여성분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맛있게 먹고 맛있게 섹스하라. 정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걸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기사로 내주실 때는 섹스를 섹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먹는 존재가 제목이 왜 먹는 존재인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감독님께 여쭤보니 인간은 누구나 밥을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나이를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니까 먹는 존재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의미가 굉장히 이 먹는 존재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보시면 좀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영민 누나와 저의 그런 케미랄까 그 배드신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화는 안 보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 봤어요 저희.